저 도우미 아주머니셔. 아유, 잠시만 기다리게. 내가 금방 상 차릴 테니. 응? 잠에서 자네는 뭘 좋아하나? 아유,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이, 저, 자, 저, 저, 이, 이리 오세요. 예. 네? 강희야, 대체 일을 어쩌냐? 예,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. 나 무섭다. 곧 있으면은 연쇄 폭탄이라도 터질 것 같아. 나도 무섭다. 네, 어머니. 아, 강호야, 네 배영될 사람 하루 아빠 미국서 돌아왔다. 네? 그러니까 퇴근하는 대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해. 알았지? 그럼 끊는다.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무슨 얘기예요? 하루 아빠, 아니 오빠가 미국에서 왔다뇨.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. 그저 그렇게만 들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. 알았어요. 전화 줘서 고마워요. 그럼 일해요. 네. 미국에서 왔다니. 또 거짓말했단 얘기잖아. 오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? 복수 씨, 사장님이 찾으세요. 앉아요. 네. 우리 남주가 복순 씨네 집에 갔었다면서요? 네. 무슨 일로 간 거예요? 그냥 친구 집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. 별일은 아니었어요. 혹시 남주가 무슨 얘기 안 하던가요? 네? 아니, 저 집에까지 갔으니까 둘이 상당히 친해진 것 같아서. 그냥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물은 것 빼곤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요.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? 네. 나 참... 아, 이제 그만 가봐야 한다고요. 집에 사위가 와 있다잖아요. 알아요. 집에 사위가 와 있다는 거. 아니, 알면서 왜 그래요? 나 오늘 그 자식 꼭 만나야 한다고요. 그래요. 꼭 만나야 하겠죠. 하지만 그게 꼭 오늘일 필요는 없잖아요. 에? 앞으로 꼴보기 싫어도 늘 봐야 될 사람인데. 아니, 공용. 지금 나한테 술 주정하는 겁니까? 예? 나 지금요, 공용 술 주정 들어줄 만큼 한가하지가 않거든요. 예? 그러니까 공용이 뭐라고 떠들든 나는 가봐야 되겠으니까 공용 혼자 마시든 취하든 알아서 하세요. 그 좀 놔요. 아, 이 형, 이 형, 잠깐만, 잠깐만 있다가요. 아유, 좀 놔요, 좀. 아, 이 형, 아, 이 형. 아이고. 야, 정말 안 맥히네. 응? 아, 그래서, 아, 그래,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? 무슨 말씀이신지. 아유, 우리 강이 어떻게 할 거냐고. 아, 예. 아유, 어서 양가 어른들 만나서 상견례 하고, 저 날 잡아서 식도 올려야지. 그래야죠. 저, 그리고.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? 신혼집이요? 안 되겠어.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아. 어머니. 못해.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. 저기, 새아가. 나 가마, 응? 저기, 미안해요.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네요. 아이, 그래도 그렇지. 일하다 말고 이렇게 중간에 가버리시면 어떡해요? 저기. 아니, 그래, 엄마, 있잖아. 아줌마가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가 봐. 얼른 보내드리자. 아유, 그래도 우리 사위가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. 아유,
죄송해요. 웬만하면 나도 돕고 싶은데 내가 정말이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곧 쓰러질 것만 같네요. 저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니 그렇죠. 아니 무슨 저런 예쁜 애가 다 있어. 아유 엄마 그만해. 아줌마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가 봐. 엄마 있잖아 선수 씨 말이야. 저기 오늘은 내가 불러갖고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오게 된 거거든.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면 안 될까? 옷 봐봐. 옷만 봐도 알잖아. 그래. 안 그래도 그게 영 껄쩍지근하긴 했다. 아이 그래도 그렇지. 곧 아빠 오실 때 됐는데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. 아 엄마 그게 있잖아. 선수 씨가 지금 급하게 갈 데가 있어. 응? 어딜? 아예 제가 사업상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봐야 되는데. 와, 와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아이고 마, 애미는 신장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. 구구로 쥐죽은 듯이 자빠져 있을 일이지 어쩌자고 그 집에 가서 사단을 만들어 만들기는. 진짜 엄마까지 왜 그래? 나 정말 죽는 줄만 알았다고. 아이고. 어떻게 이런 걸 아들이라고 나가지고는. 내가 딸 가진 부모라면 처녀 귀신을 만들면 만들었지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준다. 못 줘 이놈아. 어이구. 어이구.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하냐. 언제 왔니? 조금 전에요. 여태 밥도 먹었던 거야? 네. 어쩌다 때를 놓쳤어요. 나한테 뭐 할 말 없니? 할 말이라뇨? 요즘 네가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. 제가 묻는다고 대답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묻고 다녔던 거니? 그래. 네가 궁금한 게 뭔데? 말씀드렸잖아요. 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고요. 왜요? 제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는 건가요?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알아가면 갈수록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어요. 그게 무슨 뜻이야? 글쎄요.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. 다 먹었는데 먼저 일어날게요. 하라는 거 다 했고 우리 식당 메뉴들에 대한 내 생각을 생각난 대로 적는 중이야. 참 아까 사장님이 찾으시던데. 방금 저 만났어. 아 그래? 근데 다들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있어? 공장이랑 거래처 간다고 다들 외근 나갔어. 아마 거기서 곧장 퇴근할 것 같던데. 그래?